2003년 6월 3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A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시작에 여기만 보면은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문장의 맨 앞에 동사가 나왔네?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make. 즉, 문장의 맨 앞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얘는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잖아요. 명령문은요, 주어가 생략된 건데 그 주어가 뭐예요? 원래는 you였어요. you. 됐니? 근데 얘들아,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에는요, 우리가 이 목적어를 you라고 안 쓰고 어떻게 쓰죠? 제귀 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여기 앞에 주어가 you인데 주어와 목적어 똑같다고 you를 쓰시면 안 되고 뭘로 바꿔요? 제귀 대명사인 yourself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you가 안 되니까 우리는 yourself인 2번과 4번을 정답으로 체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죠? 그리고 얘들아, 여기 보시면요. make yourself at home. 요거 하나의 표현이니까 알아주세요. 무슨 뜻이야? 집에서 너 스스로를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쉬세요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이 말을 make yourself at hom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표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를 볼게요. B를 보니까 얘들아, 얘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B는 병렬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왜? 앞에 and가 있으니까요. 그럼 선생님, 병렬이 여기 있는 day 때문에 want에 맞춰서 똑같이 동사 all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B가 되느냐, all이 되느냐. 자, 사실 B도 될 수가 있어요. 왜? 투부정사와 이렇게 투부정사가 병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있는 동사와 여기 있는 동사가 병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통해서 골라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그들은 원해요. 뭐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 B에 want 나왔죠. want, 목적어, 투부정사가 하나입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원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합니다. 뭐를요? 게스트들이 쉬기를 그리고 편안하기를. 누가 편안한 거예요? 게스트들이 편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들아, 게스트라고 하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to relax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게스트가 휴식을 취하고 게스트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니까 여기 to를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으로 구분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벌써 또 갈리나요? 갈리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들아, 마지막 여기 있는 invited가 왜 정답이냐? 자, C를 보시면요. 여기 be invited. 여러분, 얘가 초대받다란 뜻이에요. invite는요, 초대하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너가 초대를 받아? 어디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는다면 이라고 나오죠. 만약에 여기에 inviting이 나온다라고 하면 너가 초대를 하는 거니까 누구를 초대하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invited가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들 11번의 정답 4번으로 골라주세요.